이어서 인서전스를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저번에는 여기 이 마을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잠시만요. 포켓 기어에 들어와 볼게요. 이름이 뭐지? 아, 우티라 마을에서 그 거대 도서관을 가봤는데 거대 도서관에 그못 가는 구역, 버려진 구역에 들어와서 그 구슬이었던 게 예언자분의 영혼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혼과 전투도 하고 대화를 하고 예언의 정직한 거니까 예언의 올바른 버전을 들어봤는데 영웅이 일단 영웅이 나오고 악당들을 무찌르고 그다음에 친구들을 배신한다는 거였는데 마지막이 조금 반전이라서 하여튼간에 예언도 들어봤고 노라가 데미안을 욕하다가 기분이 상한 지, 데미안이 소나타 도시로 먼저 가버렸어요. 노라도 쫓아가는데, 저도 데미안을 쫓아 소나타 도시로 가보겠습니다. 8번 도로로 나왔네요. 일단 앞에 울타리들이 보이는데, 저게 미로 같아요. 그래서, 예, 헬가가 나오네. 헬가 맞죠? 그렇다면, 예, 아니, 뭐야. 아, 잠시, 렉 먹어가지고, 제가 조금 놀랬어요. 그나저나 저의 스라크를 조금 훈련시켰어요. 근데 격투타 기술 더센 거를 알고 있는데 아직도 한국어로 모르겠네요. 하여튼간에 헬가를 쓰러뜨렸고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기 울타리 미로에 먼저 들어가 볼게요. 저거 아이템인가 쓰레기인가? 아 그냥 쓰레기네요. 쓰레기 더미들이 많이 있네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찾을 희귀한 아이템 같은 건 없겠지만, 그리고, 아, 여기 제가 미리 탐험 와가지고, 포켓몬 트레이너도 몇명 싸웠어요. 하이퍼볼이 나왔네. 그래서 트레이너 몇명 싸운 거는 제가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싸운 거고요. 여기 집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형이, 이 새로운 구역에 있는, 새로운 지역을 구석구석 다 찾아봐야 할 거야. 뭐를 찾을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셀레네 도시 밑으로 가면, 희귀한 포켓몬들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러는데, 뭐, 저는 막 구석구석 돌아보는, 타입이 아니어서 뭐 혼자 플레이하면 구석구석 돌아보겠지만 솔직히 약간 귀찮기도 해요. 제 성격으로는. 그나저나 여기 아저씨에게 대화를 해보니까 희귀한 날씨를 일으킬 수 있는 기술 머신이 있다고 들었어. 근데 무슨 우티라 도서관에 있다고 하는데 새로운 그 우티라 도서관에서 찾은 그 기술 머신인가 봐요. 기술 머신 번호를 까먹었는데, 새로운 달, 그, 뉴문이란 것 같은데, 한번 도서관을 둘러봐야 했었어.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한번 기술 머신 보자. 갑자기, 우티라 도서관에 찾은 기술 머신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한번 볼게요. 뉴문이라는 기술 머신 62번인데, 밤으로 하늘이 어두워진답니다. 그리고, 타입과 고스트 타입의 기술을 증가시켜준다는, 그거네, 녹템. 그, 메가 델타 리자몽의 특성. 그것도 하늘을 어둡게 하는데, 똑같은 효과가 있는 기술인 것 같아요. 대신, 뭐, 메가 델타 리자몽은 그의 특성으로 있는 거지만, 그다음에 골드 스프레이가 여기 숨겨져 있었네요. 골드 스프레이 줍고 하고, 여기 꼬마아이와는 닌자예요. 그래서 이미 싸워봤고 이번 트레이너는 안 싸워봤습니다. 그나저나 저기 왼쪽에 잠만보가 길을 막고 있네요. 잠만보가 길을 막고 있는 거는 거의 모든 게임마다 있는 것 같아요. 포켓몬 XY에서도 그랬고 포켓몬 스타트골드 소울실버에서도 거기서도 그랬나? 오르알싸에는 잠만보가 길막하는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간에 피그 점프가 나왔는데 스폰 타입이죠. 그래서 악타입 기술을 쓰겠습니다. 피그 점프를 빨리 쓰러뜨렸고요. 다음으로 이어서 얘 누구냐? 아, 냐오닉스가 나왔네요. 아, 그리고 얘도 에스퍼 타입이에요. 또 6세대 포켓몬도 제가 이름을 대부분 외웠습니다.
거의 이제 모든 포켓몬, 거의 모든 포켓몬, 몇 마리 포켓몬 아직도 이름이 헷갈려요. 거의 모든 포켓몬의 이름을 다 알고 있으니까 포켓몬 이제 제 무슨 포켓몬이지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뭐 그런 경우는 포켓몬 이름이 5초 동안 잠깐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러는 거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잠만부가 소리 코를 크게 골며 자고 있다. 이것도 막 플루트 같은 거 필요하겠죠? 잠시만, 나 가방에 플루트 포켓몬 필이었던가? 이게 뭘까요? 뮤가 등장한다. 아, 이거 썼으면 그 독극물 뮤 같다. 시드 플레이어로 오염시킨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서 이 아이템인지 모르겠어. 이거 등록 잠시만. 아, 왜 또 창이 뜨냐? 죄송합니다. 마우스가 다른 거를 클릭한 것 같은데 잠시 컴퓨터에 윈도우 창이 나왔네요. 이거 등록할게요. 키로 등록하겠습니다. 이거 등록을 다섯 개 할 수 있어서 편한 것도 있어요. 메가링 이스트에, 아 이게 유원이네요. 이거는 뭐 나중에 읽도록 하고 한번 뮤 불러볼까? 아, 여기서는 안되네요. 그렇다면 저는 이 트레이너와 이미 싸워봤고요. 여기 오른쪽 집으로 들어가볼게요. 곤충채집 트레이너가 있네. 피카텍시가 유명해진 후로 기술머신 2번 공중날개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어. 비전머신 2번을 너에게 팔고 싶지만 네가 돈 내지 않을까봐 두려워. 그냥 공짜로 줄게. 기술머신 2번 공중날개를 줬네요. 피카택시를, 그래도 공중날기는 많이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로에서는 공중날기 써가지고 도시로 갈 수 있는데 택시는 실은 도로에 없잖아요. 그리고 공중날기는 바로 쓰는 방면에 택시 타는 거는 또 일일이 찾아가야 되니까 공중날기 기능이 게임이 있으면 공중날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비행타입 포켓몬이 없다는 거예요. 아닌가? 델타 스라크 쓸 수 있나? 한번 델타 스라크가 공중날기를 배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날개가 있어서 확인해 본 건데, 아 델타, 오! 리자몽 쓸 수 있구나. 리자몽한테 가르쳐 줄까? 아 일단 보류해 둘게요. 나중에 또 델타 리자몽이 센 기술을 배울 수도 있으니까 두려워서 안 배워서. 여기 앞당에 조무레기가 있네요. 아, 미아라마을, 내가 토렌지방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 정말 아름다운 마을이야. 아, 평온하고, 바다 주위로 둘러싸 있고, 그리고 당연히, 소용돌이 섬이, 길 하나 정도만 더 가면 있지. 소용돌이 섬이 있어요, 여기에도. 정말로 안타까워. 아마도 내가 이 지방을 홍순하게 하면, 홍순하게 역시 악당이에요. 홍수가 나오네요. 내가 이 마을을 드디어 떠날 수 있겠지? 마지막으로 바다가 한 번 더 깨어날 거야. 왕에게 그 왕관을 주어야겠지? 라고 하는데 무슨 뜻일까요? 가이오가가 나오나? 가이오가를 숭배하는 그 조직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타이틀 스크린에도 막 루기아가 나왔다는데 가이오가 루기아가 나올 것 같아요. 왠지. 그나저나 저 파란색 옷을 입은 아주머니는 나를 괴롭혔었어. 친근하지 않은 것 같아. 악당이니까 그렇죠. 여기 어린 소년은 모르겠지만 여기 아저씨에게 말해보니까 미아라 마을은 몇 년 전 남쪽에서 온 향해하는 분들께서 건축이 되었어. 우리들의 작은 마을은 토렌 지방에서 첫 번째였지. 제일 첫 번째였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위대한 지방이 이렇게 초창기에 대단했던 게 너무 좋아. 라고 이런 말을 하시네요. 미아라 마을이 바다 근처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외국에서 잠시 들리는 여행객들을 많이 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기에 국가 센터가 있어. 그러니까 뭐 투어객들이 많이 온다는 그 뜻이에요.
여기가 투어객들이 먼저 도착하는 곳이야. 토렌 지방에 오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네요. 여기가 뭐 항구 비행기 그런 거 있나 봐요. 공항도 있나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나왔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나무다리로 가볼게요. 여기 되게 큰 집이 있네요. 여기는 나중에 들어가 보도록 하고, 저기 오른쪽 밑에 피카택시가 보인다. 동굴로 가거나 파도타기 해가지고 가야 될것 같아요. 그나저나 여기 앞에 있는 NPC와 대화를 해볼게요. 여기 미아라 마을에는 우리들의 교역소가 정말로 대단해. 교역소는 이제 물품이나 포켓몬 같은 걸 교환하는 곳 같은데, 다른 지방과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교역소에 모여가지고 포켓몬을 교환해. 저기 페리퍼하고 갈포메가 날아다니네요. 아, 바다라서 그렇구나. 하여튼간에 갑자기 지나가지고 정신 팔렸는데, 이 마을에 새롭게 왔다면 방문하는 게 좋을 거야. 이게 교역소인가? 하여튼 모르겠고, 밑에 내려와 볼게. 새로운 마을에 왔으니까 제가 주민들과 늘 그렇듯이 주민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기 폭풍우치는 구름들 넘어서 간다면 너는 섬들을 여러 개 찾을 수 있을 거야. 남동쪽에 있다고 하네요. 정말 미친 것 같지만 내가 말한데 그 섬들은 몇달 전에 거기에 없었다고. 나는 거기 그 섬들로 가봐가지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해보고 싶어. 하지만 뭐라 해야 될까요? 나는 미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귀찮다는 거예요, 결국. 미안하는 것보다는 더 안전하다는 편이 좋아. 이렇게 하고 결국에 가지 않겠다는 뜻이네요. 저희들은 뭐 가야 될것 같지만, 드래곤 유적이라 들어본 적이 있니? 나는 하나지방의 전설이기보다는 하나지방 신화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들었지만, 나는 정말로 확인할 수 없어. 바로 셀레나 도시 옆에 있는데 어느 날꼭 가도록 할 거야 라고 하네요. 나의 아빠는 정말로 되게 유명한 정말로 유명한 탐험자야. 고고학자를 발음을 못하는가 보네요. 그 영어 단어로 솔직히 길거든요. Archaeologist 이런데, 저는 뭐 발음이 쉽지만 외국에 오래 살아서, 여기는 소녀아이니까. 그나저나 나는 자라서 그처럼 되고 싶어. 그를 닮고 싶어. 아, 닮고 싶어라는 그런 뜻인데, 한국어 발음이 조금 못했네요. 나는 테르노 마을에 어거가 갔다고 들었었어. 그리고 그쪽 거기서 자객들한테 공격을 받았었고 무서워. 어거가 미아라 마을을 방문했을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라고 합니다. 너는 독타입 포켓몬들이 맹독 기술을 절대로 못 맞출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아니? 아니, 솔직히 저 몰랐어요. 솔직히 저 몰랐고요. 내 생각으로는 도깨비불도 불타입 포켓몬들과 똑같이 적용돼야 할것 같아. 그렇지만 이봐, 포켓몬은 정말로 말이 안 되지, 그렇지? 라고 하네요. 동의를 해요. 포켓몬은 신비스러운 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디그다는 밑에 하체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발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돌일까요? 그거는 미스테리지만, 여기서 어느 분이 델타 종류의 포켓몬을 교환하고 싶어 해. 진짜? 누군지 찾아봐야겠어요. 정말로 미치지 않았니? 그런데 한번 찾아볼게요. 나의 고스트, 너라, 너의, 얘 이름이 뭐였지? 게을킨 진화 전 포켓몬인데,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몇 마리 포켓몬은 외워도 이름이 안 외워지거든요. 얘가 한 명이었는데, 나? 아니, 나는 교환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냥 문화 교류를 하러 온 것뿐이라고. 나는
아주 희귀한 포켓몬들을 이 건물 안쪽 가지고 있을 거야. 델타 포켓몬 말이야. 또가스야. 정확히 말하자면 만약에 교환하고 싶으면 나는 더 희귀한 거를 원해. 그럼 어떨까? 전설 포켓몬인데 아직 전설 포켓몬이 아닌 가짜 전설 포켓몬인가? 아니면 그렇다면 전설 포켓몬의 진화 전 포켓몬이라는데 아무래도 마나피 피오네를 말하는 것 같아요. 피오네 없는데 뮤도 없고 뮤는 주면 안 되고 저희 파트너라서 나중에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나이트로피오스를 너의 바브라바와 교환할래? 아니요, 전 바브라바가 없으니까 교환하지 않고요. 그리고 트로피오스도 원하지 않으니까 무시하겠습니다. 나랑 함께 교환하고 싶니? 나는 슬러그 마그마그가 더 이상 필요 없어. 무슨 다른 포켓몬들과 어느 포켓몬들을 받도록 할게. 또 마그마그 교환하지 않네. 마지막 대화고 나갈게요. 나의 근육몬을 독침분과 교환할래? 어떻게 생각해? 교환 안 할게요. 둘다 필요 없으니. 여기가 아무래도 교역소인가 봐요. 그리고 드디어 여기 공원이네. 나는 미아란 마을이 작고 평화로워서 되게 좋아. 나 바랬는데 너도 이곳에 머물렀으면 좋겠어. 투어객들이 결국에는 여기로 이사를 많이 오거든. 저는 여행해야 되니까 여기 있진 않겠습니다. 너는 포켓몬을 건강하게 유지해야만 해. 안전하게 다니고 싶으면 너는 지금 너무 긴 여행을 떠나기에는 너무 어려워 보인단다.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하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간에 넘어갈게. 첫 문제 질문은 너는 이것들을 가져갈 수 있어. 나는 절대로 이걸 안쓸것 같아. 더 이상 기러기 조각들을 받았네요. 기러기 조각들을 그 약주머니에 넣어놨고요. 여기는 만약에 화석들에 흥미가 있으면 유적이나 화석에 우리 박물관은 정말로 좋은 곳이야. 아까 그큰 보라색 건물이 박물관인가 보네요. 정말로 흥미있는 게 많아라고 합니다. 박물관은 제가 나중에 들어가 보기로 하고, 당신은 여기 마을 중심에 있는 교력 아니 교교 교환소에 한번 가봐야 돼요. 이미 가봤죠, 저는. 교역소. 저는 델타 포켓몬 말고도 그 이로치 포켓몬을 교환하자는 것들을 봤어요. 이게 매일마다 바뀌나? 한번 내일 또 가봐야겠네요. 이 모험할 때 이걸 써봐. 하이퍼볼들을 받았습니다. 하이퍼볼 비싼 건데 하나에 1200원씩 하는 건데 그냥 공짜로 줘버리네요. 친절하기도 해라. 하여튼간 여기 포켓몬 센터를 아직 못 찾은 것 같은데 포켓몬 센터가 어딨지? 포켓몬 센터 저쪽에 뭔가 있는데 파도 타기를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보네요. 밑으로 내려가는 여기 중간에 포켓몬 센터가 있구나. 그럼 여기서 저는 이번화 마치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우티라 마을에서 여기 미아라 마을까지 내려오게 됐네요. 그러면 다음 화에 박물관도 들어가 보고 그다음에 소용돌이 섬에 한번 가봐야 할것 같아요. 그 악당이 바다를 비바람 같은 거, 폭풍우를 일으켜서 이 토렌 지방을 홍수나게 한다는 말을 했으니까 그쪽 소용돌이 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포켓몬 일단 회복하도록 하고요. 이번 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